얘 동네 친구들이 산 공주 케이크보다 100배는 낫다. 아. 맛있구만. 제가 원래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케이크 먹을 때는 커피가 참 맛있는 것 같아요.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메리미. 어쩌다 우리는 메리미가 유행하게 된 걸까? 여러분, 이 케이크 맛있네요. 이 케이크 주문 제작인가요? 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저희 회사분들이 주문 제작. 요새 되게 웃겨요. 저는 원래 리전팀, 매니저팀 분들께 부탁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냥 택시 타고 가고 뭐 어디 갈 때도 뭐 하고 혼자 가고 이러는데, 가끔 부탁할 일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면은 항상 뒤에 그 얘기를 붙이셔요. 아유, 석진 씨 당연히 가능하죠. 요새 우리 의전팀, 매니저팀에서는 석진 씨가 무조건 1순위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재밌습니다. 아, 맞아, 축구. 축구 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한국 선수분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멋있어. 다음 생에는 운동선수로 태어나서 좀 멋있게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되게 살고 싶은 직업이 되게 많아요. 되게 뭐 운동선수도 하고 싶고, 그리고 뭐도 하고 싶고, 뭐 의사도 해보고 싶고, 똑똑한 직업도 해보고 싶고, 뭐 많은 직업을 그렇게 다 체험해보고 싶은데, 아, 그거 체험하기가, 아, 나도 좀이 똑똑하게 태어났으면은, 아, 똑똑하게 태어났으면 나도 많은 것들을 체험해볼 텐데,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운에 몰빵해서 태어났다. 저는 세상에서 지금, 아니, 세상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운이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다 운이죠.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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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좋겠어요.